안녕하세요, 다비슨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프놈펜이 캄보디아 수도여서 그런지 꽤나 대도시 같은 느낌인데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일단은 지금이 아침 9시인데요 아침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맵 찾아보니까 현지인들이 줄 서서 아침을 먹으러 가는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일단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어디 둘러보든가 해야겠네요. 제가 숙소 근처인데 뭔가 딱 봐도 시장 느낌 나는. 그래 가다 보면은 툭툭이 엄청 많이 보여.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여기도 엄청 있고. 저번에 국경 넘어가지고 도착했을 때도 말한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가 베트남이랑 다르게 바이크도 그럭저럭 있긴 한데 확실한 건 툭툭이 갑자기 엄청 많아져. 베트남에서는 툭툭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툭툭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날씨는 베트남이나 여기나 덥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파는 데도 있고 은근히 요런 뭐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도 많이 보이네. 관광지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만은 도로가 혼잡하긴 매한가지네. 바이크, 툭툭, 자동차, 자전거 이것저것 다 섞여있어. 하나하나 볼게. 여긴가? 여기 같은데? 여기가 아침 식사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인데 사람 많은 거 봐. 일단은 요거 하나랑 블랙커피 이렇게 하나. 고기덮밥이랑 뭐 찍어 먹는 거랑 고기랑 커피까지. 이제 베트남 꼼짬이랑 국산식인 줄 알았는데 살짝 다르네. 고기도 얇고 맛도 살짝 다르네. 먹고 나왔습니다. 가격은 3달러였고요. 3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거의 한 4,000원 정도 되는 건데 고기덮밥이랑 커피까지 포함해서 저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은 살짝 소화도 시킬 겸 여기 산책하면서 둘러보면서 뭐가 있나 살짝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풍경은 이런 느낌이고 저런 느낌. 살짝 뭐 베트남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으면서도 뭐 일단 이 문자가 완전 다르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다르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저번에 도착했던 날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특이한 게 2달러를 안 받네? 1달러는 받는데 2달러를 안 받아. 아까 3달러니까 1달러랑 2달러 내려고 하니까 1달러는 받으면서도 2달러는 그냥 리엘로 내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모르겠어요. 2달러를 잘 안 쓰는 건지. 이거 일로 가면은 엄청 큰 강이 있더라고요. 엄청 예쁘던데 지금 찾아보니까 톤레삽강이라는 강인데 여기 건너편에 있는 게 그거였어. 메콩강이라고. 여기가 톤레삽강이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뭐라고 너머에는 메콩강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합쳐지는 것 같아 강이. 이렇게 여기는 잘 꾸며놨어. 깔끔하게 이제 아침에 조깅하거나 하기에 딱 좋게 경치도 좋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런 문자도 그렇고 뭔가 이국적이긴 한단 말이지. 운동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캄보디아 국기 이렇게 있고. 야, 오늘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사람은 꽤 있다. 이쪽은 한번 보고 가자. 아 캄보디아 국기도 있었구나. 도착해서 어두워서 못 봤어. 야 멋있네. 여기가 프놈펜 왕궁이라네. 뭐 이 건물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왕궁이 있나봐. 아 저쪽에 살짝 건물 보인다. 이쪽에 왕궁이 있나. 뭐 근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입장료가 10달러인가 내야 돼서 일단 근처만 한번 살짝 둘러볼까? 이런 느낌이구나. 야 멋있긴 한데? 왕궁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외벽만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자. 와 이것도 멋있다. 여긴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여 뭐냐 자전거 탄 사람들이 가보자. 야채 파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입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입구는 없고 계속 이렇게 막혀있어. 입구가 안 나와. 아까 거기가 입구였나?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이런 초소 같은 게 있는데 아까는 사람 서 있는 것도 있고 안 서 있는 것도 있고 하네. 오 야 이거 손대됐다.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한두 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옮기면서 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가 출근 줄 알았는데 입구였어. 입구가 이렇게 작아? 여기가 입구였어. 엄청 작았길래 출구만 쓰고 입구는 크게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입구였네. 잘 꾸며놨네. 아, 뭐 좀 마실까? Hello. 누가? 호가. 아, 예. How much? 그늘이 있네. 그늘로 가자. 여기 마시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이라고 하길래 설마 3달러인가 했는데 3,000리엘이었어. 3,000리엘. 뭐 관광지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싶은데. 시원하진 않네. 살짝 시원한데. 날씨가 너무 좋아도 문제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 뭔가 탑 같은 거 있고. 베트남이랑 뭔가 했나봐. 저 베트남 국기랑 캄보디아 국기랑 같이 있네. 야. 메뉴를 주는데 읽을 수가 없네. 런치 this? Yeah, this one here. Egg, meat, seafood and vegetable. 아, 오케이. 얘랑 얘가 밥이 있긴 한데 밥이랑 조합이 안 맞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밥 먹고 이거 한입 먹고 이런 거 한입씩 먹고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먹고 나왔습니다. 한입을 봐보니까 한 6,700원 정도네. 괜찮네. 은근히 처음에는 이쪽 조합이 맞나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은근히 맛있어. 아, 은근히 양이 많아가지고 다 먹지도 못했어요. 저 부침개 같은 게 생선이 들어갔더라고요. 생선 가시가 좀 씹히긴 하던데 저게 조금 짜가지고 밥이랑 좀 어울리고 그냥 야채도 그냥 간이 안 되는 야채인데 그래가지고 야채랑 밥이랑 살짝 짠 듯한 저 생선 부침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의외로 맛있네. 의외로 맛있어. 저게 이제 크메르 음식이라고 캄보디아 음식인 것 같던데 나름 괜찮게 먹었네요. 여기 바로 근처에 또알슬랭 대학살 박물관이라고 대학살이 일어났던 거를 이제 전시해둔 박물관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보자. 야, 근데 가격이 10달러야? 5달러라고 왔는데. 원 피플? You need audio. And 오디오 가이드. I mean, will you can be down for me? Hello. 이게 아마 티켓인 것 같은데.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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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해주세요. 여기서. 볼륨. 한국어로 설명이 나오네. 자, 어찌어찌 끝이 났네요. 뭐 영상으로는 다 안 찍긴 했지만 거의 2시간 정도 본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한 내용은 이런 여기 써져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예전에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박물관이 있는 걸 알게 돼서 방문해봤는데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덕분에 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 동영상 취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로컬 체인점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마셔야겠다. 아,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써야겠다. 사이즈는 크지 않아. 이제 슬슬 배도 고프기도 하고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면은 푸놈펜 나이트 마켓이라고 야간 시장이 있더라고요. 노래하네. 아, 좀 빨리 갈 거. 강가에서 하는 거 같은데. 갑자기 비가 오냐? 다행히 항상 우산을 챙기고 다녀서. 야, 호치민에서도 그러다지만 갑자기 비가 오네. 갑자기. 이럴 때는 타면은 편하긴 하겠다. 비는 안 맞으니까. 아직 간다. 그걸 내가 강가 도착할 때까지만 하고 있어라. 끝났나 봐. 이런 소리가 이제 안 나네. 그 사이에 끝나네. 5분만 일찍 부탁했거든. 이야, 움직이네. 타보고 싶긴 하다. 이거는 푸놈펜 나이트 마켓. 뭐였나? 근데 옷 같은 거밖에 안 보인다? 여기 먹을 게 좀 있다. 마켓. 천막에 쳐져 있어가지고, 우산이 필요가 없네. 네, 얘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밥이랑. 한국에 하는 것 같은데.
소스가 매콤해가지고 맛있어요. 운동화. 아.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오케이. 주스 더 줘? 아, 땡큐. 코코넛 주스 하나 주고, 코코넛에 넣어주는. 맛은 바닐라랑 딸기랑,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토핑으로 이거, 콘이랑, 얘는 코코넛, 다른 거에도 코코넛 들어있고, 가발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고. 나 이거 피넛 같은 거. 이야, 괜찮은데, 이건? 이거 맛있는데? 코코넛에 파니까 더 맛있긴 하다. 어쨌든 이렇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하루를 보내봤고요. 캄보디아 나름 나쁘지 않네. 베트남에 비해서 물가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뭐 음식도 아직까지는 맛있는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숙소인데 밑에 바가 있어가지고 맨날 스벨벅자 가는 스벨벅자 가는